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을 받아도 되는지, 이거를 이제 그 임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분양 형태인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민간에서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민간임대주택은 처음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이 별도로 있어요. 원래는 이게 주택법에서 규리되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이 됐거든요. 가끔 이제 광고에서 보시면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거나, 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안 된다, 전매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청약통장 안 써도 되고 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그 것들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민간임대주택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때 이제 그 8년 동안 임대할 의무가 있죠. 민간이 지어서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니까 공공성도 있어 보이고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민간은 임대주택이 사실 주택 경기가 막 엄청 좋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분양이 됐었어요. 이게 왜냐면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면 그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분양가를 아무래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는 일단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그 분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받죠. 그러면 보통 이제 분양가의 한 7, 80% 수준이 될 텐데, 이 임대차 보증금 수령한 걸로 건축비나 뭐 이런 비용들 들어간 것들 일단 회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지 않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좀 유리한 제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으실 때는 몇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크게 첫 번째로 확정 분양가로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세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확정 분양제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보통 임차인들은 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 싼 값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우선 분양권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리고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났을 때 확정된 분양가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가서 이제 임대인이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조건에 관련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나 임대차 계약서에 보통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두 군데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오송역 근처에 파라골 센트럴 시티 3차인데, 여기 오송역 근처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청약 안내문이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확정 분양제로 분양하는 것이 들어있죠, 여기는. 그리고 또 금액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임차인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에 이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군데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성남 고등지구 제일 풍경채인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해 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만료 후에 분양 전환 가격은 임대인이 결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인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부터 어떤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경우 확정 분양가보다는 집값이 상승하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여기도 이제 분양가 관련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금액으로 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이 좀 자유롭게 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세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지금은 전매 제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임차권이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 별다른 전매 제한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광고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냐 이거는 조금 달리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확정분양제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확정분양제로 분양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확정분양제가 아닌 가격으로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임차권을 팔 때 뭐 어떤 시세 차익을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기타 소득으로 봐서 22%만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확정분양제가 적용이 된다. 이 경우에 조금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확정분양제라는 거는 뭐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차인이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가 다퉈졌어요. 그래서 이게 국세심판원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그 확정분양제가 적용이 되는 임차권이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봐서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해서 시세 차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이든 양도소득세든 또 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일부 건설사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더 내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확정분양제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좀 됐었죠. 이게 사실 이제 시공사가 좀 튼튼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좀 영세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의무 임대 기간이 꽤 장기잖아요. 8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공사가 뭐 망해버린다거나 했을 때는 이게 돈을 이제 그 미리 입금하신 것에 대한 어떤 담보 자체가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돈을 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어서 한참 논란이 됐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권고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은 민간임대주택 분양을 노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분양제로 분양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중간에 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세금 신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